오늘은 저희가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마린코스트 FS45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 제 옆에 있는 수조가 마린코스트 FS450입니다. 지금 매장에 설치한 지는 1년이 좀 넘은 상태인 것 같고요. 1년 정도 지난 상태가 수조 입장에서는 가장 리즈 시절이긴 하거든요. 리즈 시절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여기 영상도 한번 남겨보고 FS450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마린코스트 문을 딱 열고 오시면 맨 우측에 EG60이 보이고요. 뒤쪽에는 FS900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FS600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수조들이 있고, 현재 이 수조는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자세히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1000 사이즈의 이 수조, 그리고 1500 사이즈의 아크로 수조, 그리고 1200 아크로 수조, 그리고 이 수조는 주로 LPS로 꾸며져 있는 2200 수조입니다. 이렇게 프렉 수조들을 쭉 지나고 나면 바로 그 옆에 이렇게 FS450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고기는 크라운 두 마리, 그리고 파이어고비 세 마리, 그리고 탱은 블라밍기 탱이에요. 그리고 바닥에 다이아몬드 고비 한 마리가 들어있고요. 산호들은 연산호부터 SPS, LPS까지 다양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하나 좀 개체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크라운 한번 볼까요? 서큘러 크라운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는 블라밍기 탱인데 지금 좀 100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100점이 왜 오냐면 이 바닥에 이 다이아몬드 고비가 있거든요. 얘가 계속 모래를 뒤집고 다니고 있어요. 얘가 모래 한번 뒤집으면 이 블라밍기 탱이 이렇게 100점이 오는데, 근데 뭐 밥 잘 먹고 잘 살고는 있습니다. 이쪽에 파이어 고비들이 이쪽에 한 마리, 두 마리, 그리고 여기 한 마리 있고 세 마리, 총 세 마리가 있고 총 일곱 마리 있습니다. 맨 위에는 펌핑 제니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로봇 파이텀이 있습니다. 로봇 파이텀도 연산호죠. 메탈릭 스타폴립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고니오포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크로포라인데 얘가 플로리다죠. 플로리다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스타플립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엔 레더 한전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 개체는 스콜리미아죠. 호주 개체고요. 아주 잘 부풀었어요. 빵빵하게. 덤프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덤프 보시면 뭐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코세 잡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수조 하시는데 그렇게 복잡한 장비 필요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덤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지. 정말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지. 스키머하고 뒤쪽에 기본 양말 필터, 그리고 여과제 이쪽에 있고요. 이게 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산호 하려면 칼슘 리액터 써야 되지 않아요? 도징해야 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방법들이 필수가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1년 정도 지난 모습 다시 보여드렸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FS450을 사용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계시는데 수도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역할을 충분히 충실한 수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수도를 운영하시든지 간에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린코스트가 수조를 운영하시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어려우신 부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미가 있으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